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험프리스 기지 사령관에 취임한 마이클 트렘블레이 대령이 지난 15일 평택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신임사령관 트렘블레이 대령은 권영화 의장과 이병배 부의장에게 주한미군이 현재 2년에서 3년 근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아 부대 주변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영화 의장은 평택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부대 주변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험프리 측과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